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8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소비자 경보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서요.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요.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서요. 서울 땡땡구 소재 땡땡땡땡 한의원을 내원했다고 합니다. 총 653명의 환자가요.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서요.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서요.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는요.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 사기를 제안하면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고요. 제보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서요.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땡땡땡땡 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하고요.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서요.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이용해서요.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있어서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땡땡땡땡 한의원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판결 내용을 한번 보면은 브로커 같은 경우는 한의원의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요. 매출액, 진료비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수취했다고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에 환자 653명 알선 대가로 총 무려 5억 7천만 원이나 수취를 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브로커 조직 대표 한 명에 대해서요.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원 측면에서 보시면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 공진단인데요.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교부했다고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기간 중에요. 총 무려 1,869회 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해서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요. 환자일 경우 이제 공범으로 들어갔죠. 한의원에 발급한 허위의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서요. 보험금 총 15억 9,141만 원을 부당 편취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244만 원이라고 하네요.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 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에요. 환자 653명에 대해서 부당 편취, 보험금을 환수 또는 개별 수사, 검찰 송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죠, 환자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소비자 행동 요령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이용해서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 사항을 보험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서요,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최근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요, 생명,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신고 내용 꼭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기 신고 방법인데요. 한번 보시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있고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화입니다. 1332 그리고 4번 누르면 금융범죄 그리고 4번 누르면 보험사기 이제 연결돼서 신고하면 되고요. 아니면 팩스라든가 023145-8711 팩스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으로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측에 보험사기 신고가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험사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에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금융 꿀팁 동영상은요. 해당 SNS 채널들,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경보를 주의사항으로 지금 발령했다고 하니까요.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잘못된 이제 이런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서 이렇게 엮여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로 인해서 자기의 소중한 자산도 또한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또 수사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항상 모든 것은 이렇게 결론은 이제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실적인 그런 사고와 항상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 진실과 꾸준함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욱 좋은 콘텐츠와 그런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편히 주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